촉각. 그래서 그럼 가장 이상적인 수업은 어떤 형태의 수업일까요? 네 가지가 다 고루고루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수업입니다. 저는 수업 초반에 이걸로 시작해요. 선생님들 받으신 학습지 있죠? 단어 학습지, 어휘 학습지,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거.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소리내어 읽고 그 다음에 이 만화로 이렇게 타이포로 그려보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게 하고 아까처럼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신이 와서 기분 그러니까 45분이 훌딱 가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왜 영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애들이 그래요 그 감동 교사로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네들이 할 거를 많이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스타일에 대한 알겠습니다.